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앙터입니다. 오늘 뉴스앙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시즌 2하고요. 그리고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트롯 오디션 전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양 방송사는요, 지금 이 트롯 오디션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타는 트롯맨은 오늘입니다. 21일 설날 전날인데요. 잠시 후에 오후 8시에 생방송을 합니다. 참가자들 탑 10,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0위 안에 들었던 탑 10을 모시고 네이버 나우에서요. 네이버 나우가 이 불타는 트롯맨의 공식 투표 앱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해요. 말하자면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자.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긴급 편성을 한 거예요. 밤 9시 10분에 기억하시죠? IME어로 이명우의 101에 이 다큐 방송을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맞불 방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양 방송의 시청률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첫 방송 같은 경우는요, 미스터트롯 시즌2가 아주 높은 시청률을 찍지 않았습니까? 20.2%를 찍었고,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은 8.3%를 찍었어요. 이 게임 끝났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초반에 너무 많은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원조 미스터트롯이 원조 제작진을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 회를 거듭할수록요, 불타는 트롯맨의 시청률은 계속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고요. 물론 미스터트롯 시즌2도 시청률이 오르긴 했는데 아주 미미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방송의 시청률 격차가요, 무려 11.9%였거든요. 불타는 트롯맨이 8.3%였는데 그 시청률보다 더 높은 격차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좁혀지기 시작해서 이번 주에 5회 방송 같은 경우는요, 시청률 격차가 7%로 좁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롯 오디션 전쟁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2부작, 13부작으로 진행되는 이 경연에서 절반을 약간 못 미치는 5회까지 방송이 됐는데 지금 점점 시청률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타는 트롯맨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미스터 트롯 시즌2는 보합세로 이렇게 조금씩 미미하게 시청률이 오르기 때문에 점점 이 격차가 좁혀진다면 어느 프로그램이 경연이 승리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방송사는 화제성을 높이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불타는 트롯맨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황영웅, 신성, 한강 등 누적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0위 안에 들은 탑 10을 모시고 네이버 나우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페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스페셜, 여기 보이시죠? 스페셜 라이브 토크쇼를 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자 TV조선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아이메어로 101 다큐 방송을 재방송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시간대. 불타는 트롯맨은 오후 8시, 그리고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는 오후 9시 10분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맞불 방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이렇게 국민 응원 투표의 누적 결과가 이렇습니다. 황영웅, 남승민, 애녹머. 이렇습니다. 김수현, 그리고 신성, 손태진, 박민수, 전종혁, 그리고 한강, 그리고 이수호, 이렇게 10명이 출연을 해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요. 오후 8시부터 생방송을 하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전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1대1 라이벌전에서 지금 패배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추가 합격자로 올라온다는 이렇게 스포가 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탑 10이
스페셜 생방송 토크쇼를 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디질세라 이렇게 TV조선은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9시 10분부터 설 특집 영화 아에미어로 이명우 101을 재방송하는 거예요. 맞불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양방송의 이 트롯 오디션의 전쟁은 서로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화제성을 높이고 참가자들에 대한 화제성,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화제성을 높이고 또 TV조선 같은 경우는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 방송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명 특집을 하는 거예요. 그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역시 트롯 오디션은 TV조선이다 라는 걸 봐서 첫 방송에 대박을 쳤는데 어쨌든 이명웅을 또 모시고 이렇게 화제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타는 트롯맨은 스페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지금 시중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시중의 평가를 종합해보면요. 미스터트롯 시즌2는 이 참가자들이 타방송의 우승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전반부에는 화제성을 높였어요. 와! 그들이 나온다고? 진혜성이 나온다고? 안성준이 나온다고? 그리고 박세욱이 나온다고? 이렇게 화제성을 높이는 점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좀 식상한 거예요.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불타는 트롯맨은 그런 점에서는 초반에 좀 약했는데 이 오디션이 갈수록 잘하는 신선한 참가자가 많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음 주에 6회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회 방송에서 이 시청률이 더 좁혀진다면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률을 TV조선은 넓히기 위해서 격차를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은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불타는 트롯맨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방송 토크쇼를 하는 거고요. 미스터트롯 시즌2는 긴급 편성한 거예요. 이명웅을 다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이미어로 이명웅의 101 다큐방송을 재방송해서 우리가 오리지널 오디션 방송사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 방송사가 이 트롯 오디션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본 게임의 시청률 경쟁은 본 게임이고요. 국지전으로 이렇게 화제성을 높이려고 한 방송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이브 토크쇼를 하고 또 한 방송은 이명웅을 모시고 재방송을 통해서 화제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맞불 작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재밌습니다. 이 경쟁은 재밌는 거예요. 이 양 방송이 동시간대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폭망이다. 양쪽이 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합하면요. 근 35% 정도 돼요. 그 정도로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대박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요. 나쁠 건 없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함에 따라서 재밌게 관람을 할 수 있고 시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두 방송사가 이 오디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방송은 이렇게 생방송 토크쇼를 하고 또 한 방송은 이명웅을 모시고 재방송을 한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입니다. 21일 설날 전날인데요. 오후 8시에는 불타는 트롯맨의 스페셜 토크쇼가 있습니다. 탑10에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명웅의 아이메어로 다큐 이명웅 101을 재방송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고요. 다음 주에 6회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